페달 발전기 모델 BG350W는 교육용을 위해서 개발된 페달용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는 허브 모터를 개조하여 발전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최대 출력은 약 350W가 되겠습니다. 바퀴의 크기는 14인치로서 접으면 승용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총무게는 약 15.6kg입니다.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기를 작동을 하면은, 이게 이제 발전 전압, 실시간 발전 현황, 배터리 잔량, 그리고 음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다양하게 부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고, 여기는 스마트폰 충전 장치, 그리고 배터리 출력 단자가 있고요. 여기 입력 단자가 페달 발전기, 태양전지, 풍력 발전기를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작동이 되면은 첫 번째 발전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이 발전 전압이나 여기 나온 발전 전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류가 있고 전력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부하가 음량 외에는 부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 2와트 정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요 아래쪽 패널에 보면은 부하 테스트를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 각각 단계에는 2단계 아래에는 약 8와트의 램프, 3단계도 약 8와트 램프, 4단계는 27와트 램프, 5단계는 27와트 램프가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2단계 부하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하에 따라서 자전거를 가동하는 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 2와트가 표시되고 있는데, 2단계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램프에 불이 켜지고 소비 전력이 약 10와트 정도, 전류가 0.65암페어로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3단계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램프가 켜지면서 약 19와트, 전류는 약한 1암페어에서 한 1.2암페어 정도의 소비 전력이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스위치는 소비 전력이 27와트면서 부하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부하가 37W, 38W, 전류가 약한 2.8A에서 3A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단계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5단계에도 램프가 27W 램프 부착되어 있으므로 켜면은 힘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성인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은 8W, 8W, 27W, 27W 이렇게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하를 스위치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지금은 통상적으로는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켜면은 배터리의 충전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소비 전력이 약한 10W, 12W 이렇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충전은 일반 그 스마트폰 충전 기능인데, USB 단자가 4개가 있고 각각 스위치가 있습니다. 켜면은 각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 DC 12V 단자는 배터리의 12V의 단자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에는 페달 발전기부터 해서 태양전지, 풍력 발전기 여러 가지의 교육용 시스템을 연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의 뚜껑을 닫으면은 알루미늄 케이스로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